억대 매출을 올린다기에는 영 허름한 공장. 제대로 찾아왔는지 의심이 드는데요. 근데 저 이 공장이 내가 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아마 오래돼가 공장이 이제 허름하게 보여도 여기 구석구석이 이게 다 돈입니다. 이거 다. 예. 대충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한 800 정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한 500만치 됩니다. 이게. 700만은 800만 정도로 나가고 1500 정도. 공장 곳곳이 그냥 돈이네요, 돈. 도대체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상자 안에 보물은 바로 도마라고요? 여길 보고 저길 봐도 온통 생활용품뿐. 이런 것들로 갑부가 되셨다니 농담이시죠? 갑부가 된 비결 글쎄요. 혹시 있으세요? 그거 뭐 비교를할 건 없고요. 그좀 어려서부터 좀뭐 뜯었다 꽂혔다 하는 이런 재주도 있고 손재주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은 이 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손재주에. 35년 전 남달랐던 손재주를 믿고 수제 생활용품을 만들기 시작한 종환 씨. 복구할 때 쓰는 저 볶음 수저라고 하거든요. 숟가락. 쓰임이 많은 주방용품에 도전했지만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는 이의 편의를 위해 목재의 종류를 변경하고 제품의 모양을 바꾸기도 수차례. 크고 작은 노하우가 모여 지금의 사업 형태로 정착했죠. 흰백나무만 전문으로 만드는 전문 업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밥주걱부터 뒤집기, 뭐, 도마, 뭐, 수저.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그, 기구도 있고. 수작업으로 이제 거의 다 하는데, 그게 사실 한 세 가지 정도 내가 잡히고 있어요, 지금. 주방용품부터 건강 관련 기구까지 실생활에 쓰이는 나무 제품이라면 못 만드는 것이 없다는 갑부. 그중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제품은 바로 도마입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잘라도 척척 모양을 잡아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난다면 갑부뼈 도마가 아니겠죠? 모서리 뜨리고 소만 빼빠하고 이게 수은 같아도 빼빠 이런 것도 다 기술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것도 보기보다 수월한 게 아닙니다. 일이 많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곱게 깎아 수평을 맞춰야 하는 도마.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 표면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계를 나온 도마는 갑부가 직접 앞뒷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뾰족했던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만들어주는데요. 갑부의 깐깐한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다 된 거예요? 네. 뽀얀 속살이 나온 도마. 이들 중 좋은 도마만이 제품으로 나가는데요. 좋은 도마라 하면 네. 어떤 도마가 좀 좋아요? 이제 지금 매치도 결이 빨갛고 요런 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옹이가 또 없어야 되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도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